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넌 안 했대. 여기 또 치면 짜증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윤세민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덕질인도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덕질인입니다. 네. 홍성갑인데요. 갑작스럽게 소환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어제는 그 안실의 헬마우스 코너는 시사 프로라기보다는 사이코 드라마 같기도 하고 심리 스릴러 같기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매우 신기한 자연을 들여다보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일종의 인류학이죠. 네. 헬마우스님이에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딱이에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중에서 라스트 댄스라는 다큐멘터리가 네.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 구단주가 이제 프로 농구 선수로 아이코닉한 그 역할을 하던 때에 그렇죠. NBA라는 어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아이코닉한 스타와 함께 성장하는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네. 그것처럼 업계의 어떤 흥망성쇠와 함께하는 아이코닉한 캐릭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극우의 MJ. 그렇습니다. 야, 그거 너무하다. 전 이 유튜버의 방송을 딱 두 편 봤는데 재미가 없었거든요? 재미가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헬마우스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극우 유튜버들을 접하시는 분들이 가끔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어떤 내성, 내공이 아직 이제 딸리는 상태에서 그분들을 직접 마주하려고 하는, 뭐랄까요? 이제 경솔한 행동을 하시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는데, 네. 내상을 잊게 됩니다. 그 헬마우스 유튜브를 10개 이하로 보신 분들은 직접 접하시는 거를 좀 피하라고 네. 권고를 드립니다. 항마력이 딸려서 항마력이 딸립니다. 네, 쿨타임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또 헬마우스 조회수도 올라가고요. 아 그렇죠. 저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요. XSFM입니다. 라스트 댄스의 MJ처럼 제가 오늘 가져온 이라는 우파 유튜버의 어떤 아이코닉한 존재 이 존재의 그 이력과 변화를 따라감으로써 이 업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우리가 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라스트 댄스 시간이에요.